안녕하세요. 퍼프리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은 감자밭에 나왔는데요. 어느덧 감자 심은 지 3개월이 다 돼가네요. 지난 3월 8일 날 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감자가 냉해를 입으면서 조금씩 성장 속도가 늦어져서 캐는 시기가 아무래도 작년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 몇 포기를 캐보면서 캐는 시기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몇개 캐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자밭은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밭을 한번 둘러보면 이밭 같은 경우에 이쪽에 7골 정도는 냉해를 조금 덜 입었고요. 이쪽에 감자 지금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곳은 냉해를 좀 입었다 나중에 올라온 곳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일단 냉해 입고 좀 나중에 올라온 거 기준을 잡아야 될것 같아서 양쪽 거를 다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냉해를 조금 덜 입은 곳이에요. 싹이 보면은 무성하죠. 대도 굵고 상당히 그 싹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혹도 괜찮아서 손으로 이렇게 파헤치니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결과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오늘로 3개월에 3일 정도 부족한데 이 정도 나오면은 이쪽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보면은 좀 싹이 엉성하죠. 조금은 그 냉해를 입었다 나중에 잘 올라와서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도 뭐그 생각했던 것, 내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진 않고 기대 이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한 포기 캔데 그냥 4개 정도 쓸만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다른 밭에 여기는. 다른 밭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캐보니까 숫자가 보통 한 포기에 뭐 5개 나오는 것도 있고 6개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 적게 나오는 데는 뭐 3개, 4개 쓸 만한 거 3개, 4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보면은 흙이 굉장히 좋죠? 감자에 흙이 전혀 안 묻어 있죠. 마사다 보니까 이렇게 감자가 거의 투명한 것 같죠? 뽀얀 게. 지금 우리 밭은 전부 다 이렇게 밭 상태가 이렇게 좋습니다. 캐놓으면 흙이 하나도 묻지 않아요. 진흙이나 농감자 같은 경우는 이때 캐게 되면은 흙이 많이 묻거든요. 감자 상태가 매우 좋아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도 또 다른 밭에 또한번더 캐보는데요. 여기도 그냥 나오는 게잘 나왔어요. 다가 지금 상태에서 썰만한 거 따져보니까 6개 정도는 두 포기에 6개니까 지금 3개씩 정도 나오면은 나중에 괜찮거든요. 아주 기분 좋게 들고 보니까 감자가 참 이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중량을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작은 거부터 큰 거는 200g까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90g부터 200g까지 쫙 쌓아놓고 한번 봤는데요. 올해 감자 이 정도만 하면은 뭐 생산량은 조금 줄겠지만 품질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캔 감자를 그 중량도 달아보고 감자 상태를 보니 감자 캐는 날짜는 이달 6월 그러니까 22일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작년엔 6월 17일 날 캤는데 작년보다 5일 정도 늦은 6월 22일 월요일로 일단 날짜는 잡았습니다. 저를 닮아 뽀얗고 동글동글한 간물 감자 드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덤으로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